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또 다양한 문화예술씨를 저희가 만나고 있잖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전통 그대로를 지켜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 전통과 또 현대를 접목해오시는 분들도 계셨죠.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현대예술의 끝판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렇게 좀 친한 힙합을 하고 있지만 요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를 통해서 힙합과 또 전통문화의 조화 이런 것도 많이 경험했던 좀 뜻깊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화와 예술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는 없을까? 저는 그거를 네. 이제 생활문화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생문. 예, 생문. 그래서 제가 하는 힙합도 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어떨까 하는 프로젝트들을 저도 많이 기획했었거든요. 야, 그래서 오늘의 만남이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이 약간 그 생문 그 네. 시간이군요. 맞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다면 바로 힘차게 출발해보시죠. 네, 가시죠. 세종대왕의 발자취와 지혜가 머무는 곳.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괜스레 다소곳해지는데요. 평소처럼 작업실, 공방이 아닌 조금 특별한 곳에서 오늘의 문화예술씨를 반갑게 맞이해봅니다. 와, 저는 네.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 게 청주 힙합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지만 초점 행공을 처음 와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와봤는데 한옥들도 있고 일단 여기 뒤에 멋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딱 들어오자마자 예쁜 색감들이 네. 뭔가 좀 저를 반겨주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또 제 옆에서는 뭔가 좀 강한 포스, 뭐 아우라 뭐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저를 또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나 싶은데 이 사람 한번 나눠봐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좀 깜짝 놀라실 줄 몰랐어요. 예. 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누구신지 궁금해하실 텐데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복 디자이너, 보자기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이효재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효선. 오늘 이야기가 네, 네, 그러네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오셨어요. 색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람과의 첫 만남은 예기치 못한 즐거움이 가득하기 마련이죠. 이효재 보자기 아티스트와 휴포터 그리고 24오즈의 첫 만남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저희가 만난 장소부터 남다릅니다. 여기가 어딘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께서 눈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 눈병을 치료하고자 행차했던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조룡행궁. 맞았어요. 정답. 아, 그거요. 예. 여기에서 그러면은 주로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여긴 제가 여기 지금 이제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청주 시민들 대상으로 보자기 아트 실습 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정을 방문하는 외국 사람이거나 국내 문화 예술인들을 모시고 일박하시고 세종대왕 기분으로 그 초정 약수로 한번 몸을 담그고 눈도 적시고 이런 체험하는데 예. 이제 같이 모시고 다니고 제가 직업이 요즘 하나 더 생겼어요. 가이드. 아, 가이드. 그러면 여기에서는 강의 활동 그리고 가이드 활동. 네. 뭐 작업하시는 곳은 따로 있으신 건가요? 괴산산 속에 집이 있기도 하지만 예. 보자기는 여기서 주로 작업을 하고요. 예. 여기가 전시 공간 겸 작업실. 그리고 이제 초정 행궁을 방문하는 분들이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찌 마땅하게 계실 데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아랫목에 좀 예. 몸도 지지고 요즘 같은 계절에. 그래서 여기가 사랑방 같은 곳이죠. 아, 그렇군요. 네. 누군가에겐 한낱 천 조각일 수 있는 보자기. 그녀의 손끝에서 과연 어떤 예술로 피어나게 될까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담아내던 그녀가 보자기 아티스트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된 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 보자기 아트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건가요? 원래 한복집을 했어요. 한복집을 하면 이제 체형들이 변하기 때문에 이 한복 치마를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재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 시작은 아까워서. 아. 그리고 결혼할 때 입었던 추억이 있잖아요. 네. 그럼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장롱지기라고 해갖고 입지 않는 옷을 그냥 장롱 맨 바닥에 두는 거예요. 세월과 함께. 아, 저거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무줄 갖고 후두두둑 만들어낸 게 이런 보자기 아트라는 장르가 됐죠. 어, 그 보자기 아트 디자이너라는 직업일 수도 있고 네. 작업일 수도 네.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생소했을 것 같거든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르는 말이 보따리 싸는 아줌매 뭐 이렇게 경상도 분들은 이렇게 부르시고 네. 다 다르게 불렀어요. 어. 그리고 세월이 이제 흐르고 이제 같이 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딱 때가 맞춰서 지구 환경이 심각해지면서 쇼핑백 하나를 덜 쓰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비로소 보자기 아티스트 이런 말이 이제 굳어진 거죠. 세월과 함께. 그래서 역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참 좋구나. 포기했다면 보자기 아즈메로 끝났을 텐데 이제 이렇게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오늘 이런 만남이 생기고 좋죠. 그렇죠. 포기란? 배추를 셀 때나 하는 말이. 그렇지. 어머 이런 말을. 어머 이거 난 너무 신선한 충격이야. 아, 그래요? 어머 이거 되게 흔한 얘기인데. 어머 진심 어머 웬일이야? 예. 어머 나 써먹어야지 오늘 당장. 그래 주세요. 어머 되게 흔한 얘기인데. 너무 순수해. 예.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뭐 이렇게 신선한 기운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배추란? 배추란 아니 포기란. 아 포기란. 아, 우리 선생님이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좀 독특하신 느낌 좀 있는 것 같네요. 아 배추란이 아니라 포기란? 배추를 낼 때나 하는 말이다. 이 긍정의 에너지 너무 멋져요. 한복 일을 하면 자연스레 접하게 되는 보자기 포장. 그녀는 이를 독립된 하나의 예술로 탄생시켰는데요. 보자기 아트, 알고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곁을 함께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혼자 이제 골똘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보자기 아트는 우리의 전통 예술인가? 그럼요. 아, 맞아요. 네. 전통이란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전통이라고 하잖아요. 귀한 건 다 보자기에 쌌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하려면 그냥 이렇게 날 것으로 주지 않고 보자기로 싸고 또 싸고 귀한 건 뭐 9번, 10번까지 이렇게 싸서 하나씩 제끼면 예. 꽃잎인 거죠. 그리고 내용물이 귀하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만의 전통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보자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판초. 네. 보자기 가운데 구멍 뚫은 판초예요. 그리고 여왕님이 목에 매면 망토. 오. 그리고 이런 젊은 남자분이 매면 뭐라고 하죠? 슈퍼맨. 옛날에 맞아 보자기 매고 많이 이러고 저희가 뛰어다녔거든요. 그래 엄마한테 등짝 몇 번 맞았을 걸요. 네 이렇게 저는 이제 감히 오랫동안 한복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보자기 강보에 쌓이고 잘 재미나게 배트맨 놀이하고 여왕 놀이하다 갈 때 또 이불처럼 보자기를 덮고 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갑자기 이제 또 생각해 보니까 태어날 때 네. 보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더라고요. 보자기. 아 너무 좋아. 예원 씨도 되게 뭐지 이 양반. 아니야. 어머나 깜짝이야. 보자기. 아 그렇구나. 자 질문 이어가세요. 저는 이제 어릴 때 할머니랑 좀 오래 살았어가지고 보자기가 집에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랑 따로 살고부터는 보자기를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또 보자기 아트를 하시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네. 해외여행 갈 때 트렁크가 다 까매요. 그럴 때 보자기 한 장으로 손잡이 딱 묶으면 이렇게 왜 우리 짐 찾을 때 돌아가잖아요. 사람들 다 여기만 보고 있어. 여기만 이렇게 집중. 근데 나는 벌써 내 손잡이 때문에 저기를 보고 그 트렁크, 늘 보던 트렁크인데 빵끝, 내 거야 이러고 그런 기쁨. 그리고 단체 뭐 친구랑 여행했는데 우리 산에 갈 때 화장실이 급하다 뭔가 뭐 이럴 때 뭐 이렇게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보자기 한 장으로 닦는 게 아니고? 사인. 저도 닦는다는 줄 알았는데 친구가 나 찾아오기 좋게 이렇게 사인을 하면 그래서 일상에 소소한 재미를 더하면
보자기 한 장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었구나. 그 엄청나다는 건 돈이나 이런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해지네, 행복하네. 공감이 가는 내용인 거죠. 일상 속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제주가 보자기 아트의 시작은 아니었을까요? 보자기는 복을 싸서 선물하다 혹은 본연의 것을 감싼다는 예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정성과 예술의 만남인 그녀의 보자기는 세계의 감성까지 품었습니다. 보자기 아트의 처음이 재활용에 대한 고민이었잖아요. 네. 이로 인해서 또 시작하게 된 운동도 있었다면서요. 따라해 이러면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예쁘고 실용적이니까 다들 동참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뭐 굳이 보자기 아트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지방 곳곳까지 다니다 보면 보자기 전시장 있고 보자기 이게 이제 산업이 돼서 직업군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보자기 매듭법을 시적인 이름을 다 붙여서 50개 매듭법을 만들어서 책을 냈거든요. 그리고 그 책이 영문으로 나와서 이제 해외 외교부에 빛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자기 한 장이 굳이 이제 우리 한국을 알리는데 의식주, 그럼 식이 김치, 김밥, 뭐 있죠? 잡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자기 칼날을 가지고 무엇을 쌓느냐, 어느 계절인가, 누구인가, 이런 게 섬세하게 들어가면 공연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끝은 감동으로 남고 그게 다리가 되더라고요. 한국적 색채와 멋을 겸비한 보자기 아트의 문을 연 이효재 보자기 아티스트. 다채로운 매듭법이며 어깨 넘어 배운 바느질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녀는 말합니다. 보자기는 우리 삶 속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다고 말이죠. 이 평범한 것들이 보자기와 우리 또 선생님의 손길을 만나면은 하나의 작품으로 이렇게 탄생이 되는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들이 있으신가요? 작년에는 몽골 가가지고 그 초원에서 보자기 전시했어요. 몽골 그 초원에서요? 네네. 그리고 초원이니까 막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처럼 보자기 빨래인 거죠. 이렇게 널었는데 바람이 그냥 춤을 추고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올해 또 가요. 그래서 다른 컨셉으로 보자기를 가지고 또 뭘 행복하게 해줄까 이러는데 작년엔 몽골 추억으로 행복한 한 해였죠. 와, 그렇군요. 이게 볼 때는 작품이라서 좀 먼 것처럼 보일 법도 한데 사실 이렇게 들고 가면 도시락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오늘 오프닝 때 말했던 그 생활 문화 그런 것 같아요. 네. 일상에서 이거 들면 여자는 뭐 핸드백 같고요. 그리고 추억 있으면 도시락 같고 뭐 저 속에 뭐가 담겼지 기대도 되고.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게 보자기고 그걸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쁘게 한 걸 보자기 아트라고 불러주니까 저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색감 자체가 예쁘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패션쇼를 열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도쿄돔이라고 동경에서 제일 큰 그 체육관 같은 거죠. 거기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한 적도 있고요. 해외에도 이제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어요. 보자기 아티스트의 손길 아래 두 명의 모델은 변신하는 중.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보자기 아트의 매력은 귀한 걸 갖다가 뭐 산삼처럼 귀하게 그런 게 아니고 집에 흔한 거, 흔한 거를 활용하면서 내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해서 자잘한
신경 쓸 일들이 많아요. 근데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 하나가 보자기 가방 하나 만들면서 아, 나 환경운동하고 있어 이러면 스스로 자가치료가 되는 거. 내가 주인공인. 스스로의 만족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내면 성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먼 데서가 아니라 집에 굴러다니는 보자기 한 장으로 장바구니 하나 만들어서 걸을 때 그냥 집에 돌아오는 길이 런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늘 올려다 볼 일 없는데 밤하늘도 올려다 보고 낭만을 선물하는 것 같아요. 보자기를 싸면서. 그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긍정의 힘 보자기 한 장으로 제가 이렇게 산 속에서 외딴 집에서 무서운 줄 모르고 잘 살고 있어요. 보자기가 가진 매력과 가치를 혼자 담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효재 보자기 아티스트. 그녀가 함께하는 순간부터 이곳에 있는 모두는 한편의 영화 속 낭만 주인공이 됩니다.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에서 지금 이렇게 또 수업을 받고 계시는데 네네.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현재 이달에 6강째입니다. 6강째면 네네. 6개월. 아, 6개월째? 네네. 오, 6개월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은? 새로운 게 있어서 예. 제가 또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또한 효재 선생님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매일 오게 아, 그래요? 개근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그러면은 그 목에 메고 있는 이 보자기도 직접 이렇게 또 만드시는 거예요? 그쵸, 이거 이렇게? 여기서 배워가지고 예. 제가 예, 오늘 촬영이 있다고 또 예.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한 것을 한번 내봤죠. 아, 근데 너무 잘 네네. 어울리셔가지고 네네. 예, 너무 잘 배우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옆에 계신 분은 또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한 달 됐어요. 한 달? 네. 뭐 한 달이면 이제 걸음마? 맞아요.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 직접 뵐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만드는 걸 해보니까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해서 앞으로는 선물할 때 되게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걸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또 있을까요? 휴포터 그리고 24 오즈 앞에 고운 빛깔의 보자기가 살포시 놓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유명한 곰손입니다. 아~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도 도무지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 혜원 씨도 약간 곰손일 것 같은데. 저는 금손이죠. 아, 금손이요? 네. 금손인지 곰손인지 지금 이제 알아보는 시간. 그렇죠. 저희가 오늘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이 휴지 그냥 집에 막 쌓여 있잖아, 그죠? 네. 이런 쌓여 있는 휴지도 보자기 한 장으로 감싸주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놀라운 변신을 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아, 예. 금손과 곰손의 대결. 자, 이걸 이렇게 피세요. 그리고 마른 목걸로 놔보세요. 마른 목걸로 놓고, 가운데 놓고, 양쪽 날개 올리고, 그리고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아봐. 이렇게? 그리고 왼손으로 씌워. 씌우고. 네, 이렇게 씌웠어요. 두박한 손으로 부드러운 보자기를 감싸고 포개어 봅니다. 타고난 손재주를 가진 이효재 보자기 아티스트만큼은 아니지만 꽤 그럴싸한 작품이 탄생했죠. 오! 오! 그래서 뺏으시면 돼, 이렇게. 아, 있구나. 이렇게. 저는 지금 순간 이 예쁘게 보자기를 꽃으로 만들어야지만 생각을 하고 휴지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 끊어서 이렇게. 아, 이렇게 또 실용적으로. 주르륵 한 번 더 뽑아봐요. 잘한다. 이게 바로 생활 예술. 아, 그렇지. 이거 우리 누가 더 잘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수업 태도하며 열정 뭐 창의력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딱 따졌을 때요. 지금 무서워서 금손을 금손이 잘했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아니요 저는 이런 거 뭐 누가 잘하고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열정, 예. 창의력, 그렇죠. 일단 하고자 하는 올해 보자기 올해 대상 2024 이효재 보자기 아트. 대상 수상자는 바로 저 안효선입니다. 옷 깔맞춤까지 됐어. 네. 색상. 그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되는 날이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금손 혜원 씨는 이렇게 보자기 할 때 처음 해보죠? 당연하죠. 네.
어땠어요?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아, 그러니까 이 두 손 넣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제 마음대로 하긴 했는데 일단 이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자체가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보자기 아트 하나로 보자기 하나로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아름다움을 우리 주변에서 조금은 좀 쉽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보자기. 오늘 정말 오늘 얼굴이 스스로 감격해 하고 있어, 아,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보자기도 꽃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보자기. 이름도 좋잖아요. 보고 싶은 우리 자기. 보고 싶은 우리 자기. 우리 자기. 보자기. 자기야, 사랑해. 이 청주의 힙합 대통령이 보자기 아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무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해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또 가지 않는 길, 그러니까 이제 보자기 아트의 어떻게 보면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씨를 만났으니까 저도 뭐 지역에서 그런 길을 간다고 자부했던 마음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같이 팀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요? 밤고개 블루스라는 팀인데 다음 달에 앨범이 나오고 예. 팀 이름이랑 똑같은 노래 제목 밤고개 블루스라는 노래 제목으로 예. 나오는 그 트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냥, 그렇다면은 네. 우리도 24호주의 혜원 씨가 속해 있는 밤고개 블루스의 밤고개 블루스. 맞아요. 아, 그럼 직접 우리 네. 시청자분들에게 잘 들어달라고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3월 23일 토요일 정오에 발매가 되는 저희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목적이었지요지가 가시 외마디 소리 yeah 여자를 뺀다면 달리는데 no problem 날씨 oh yeah 고개 넘치고 야처럼 일락도 서부리 맛이 top 19's kiss 낭만을 아는 마지막 형제 더운데 다 조심한 짤 없네 얼굴이 못나도 바가리 하나로 걸어낼 상가 옆에 아가씨 yeah yeah 발도 밟아 새 알람 차선에 모르는 놈들에게도 절대 알 수 없어 배는 yeah fuck that 싫어 pain 고통과 사랑은 밤에 있지 아빠가 된다면 매일 봐 하니까 날 정말 꼭 닮은 my baby 사고세 매일 소생 돈만 벌어준다면 너 선생 나 복수해 it's okay 어제부터 힘 꽉 들어간 어깨 we on by 우리 노바 정답에 도착 더 위를 넘봐 시바라 삼켜 눈물 젖은 건빵 잔이와 세상에 날리는 선빵 안마 닫고 있는 maximum 평생을 자기 Yeah, we're capable. Oh yeah, so yes, so yes, okay. 는 새끼들 데크는 제일 쉬워. 가늠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고귀한 점에 피를 나누네. 가진 건 없어도 자존심 하나로 걸어내 삼겨 옆에 아가씨. 자신에게 소중한 걸 지키는 방식은 저마다 다를 텐데요. 예술과 삶 사이 경계를 두지 않는 것이 그녀가 보자기 아트라는 장르를 지켜가는 방법 아닐까요? 누구도 걸어오지 않은 길 위. 마음을 감싸온 보자기의 매듭을 천천히 풀어봅니다. 오늘은 이 보자기 아트계의 독보적인 그 존재인 우리 선생님을 만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하루였고요. 무엇보다도 눈으로 즐기는 그 색감과 또 보자기의 은은한 그 매력에 다시 한번 또 빠지게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이야기해 주시죠. 정말 제가 덩달아 행복한 하루였어요. 보자기 꽃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살았는데 사람이 꽃이구나. 내가 혼자 주물거리는, 주물럭거리는 이 보자기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보자기 아트의 미래가 무궁무진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느낀 아주 보람된 정말 진심으로 아주 즐거운 하루였어요. 감사해요. 아, 저희도 감사하죠. 네, 저도 오늘 한 분의 예술가로서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해주신 말씀들이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이제 제 담당 질문, 선생님이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시나요? 보자기를 만지고 놀다가 보자기 아트라는 장르를 만들었고 이제는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세계 보자기 대회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예. 이루어질까요? 아, 당연히 이루어지죠.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응원하면은 다 이루어집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면은 그 세계 보자기 아트 대회가 이곳에서 열리면은 네. 저는 이 한글과 또 영어로 공부를 해서 사회를 좋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아, 벌써 꿈을 얘기하니까 사회자까지 정해졌네요. 아, 예. 80% 정도만 받을게요. 자, 그러면 그것도 꿈인 거죠, 이제. 아, 그렇죠. 예. 꿈이 같아졌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또 선생님의 그 원대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응원하면서 힘차게 마무리하시죠.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우리 자기 인생. 보자기. 보자기.